야, 근데 자체 예상 투표 4등? 최종 4등? 에이스 4등. 이거를 이제 벗어나야 돼. 왜 하필 4지? 대표님이 4이라 가지고. 대표님이 4이라 가지고. 아. 아. 그럼 우리 맞아. 2등 한번 해야지. 2등 한번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완성되는 사이. 이거는 우리 평가 전형 팀배틀 순위도 하고 싶어. 아, 등수? 오, 와우. 스트리밍 평가, 최종까지 다 나와 있어. 아. 템페스트 분들께서 이제 스트리밍 투표 높으셔, 순위가. 맞아. 우리는 자체 평가 상위권, 스트리밍 꼴등. 스트리밍 평가 꼴등. 우리 꼴등이야. 스트리밍 평가 꼴등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 그지. 근데 사실 우리 사전 투표도 꼴찌했어. 바닥을 두 번이나 쳤어. 이 안에서 우리가 대중성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지. 내가 볼 때는 대중성 있는 걸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성 가져가야지. 그치? 네, 어, 성공성이 중요할 것 같아. 일단 곡부터 좀 들어볼까? 제일 최신 곡으로 가자. 칙칙봄. 아, 칙칙봄. 아, 창비섬이 퍼트 진짜 엄청 빡센데. 따다라치 따다라치 난 못해 그거. 아니면 아예 데뷔곡은? 헬리베이러. 아, 헬리베이러. 아, 맞다, 헬리베이러. 진짜 높다. 그거 너 되냐? 오. I'm on a elevator. 엘리베이터. 준혜가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거의. 아, 이건 좀. 와. 그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정규 1집에 있는 노래인데. 정규 1집 신메뉴. 그렇지. 앨범. 그 앨범인데 포비아라고. 오. 포비아라고. 오. 포비아? 아. 한번 들어보자. 나 사실 처음 듣긴 해. 좀 숨뜬명? 이거 아. 좀 아는 사람은 완전 좋아하는. 묘한 감동이 있네. 오, 근데 좋은데? 좋다. 좋은 거 같아. 이건 숨뜬명이 아니고 그냥 명곡인데? 근데 또 이게 확실히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해. 어, 우리가 아무래도 꼴찌를 두 번 하니까. 진짜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가 나온다. 뭐 아니면 도지만 좀 뭐로 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애초에 이게 안무도 없어. 아, 그치. 그러네, 안무가 없네. 안무도 그러네, 없고 그러네. 뮤직비디오도 없고. 그치, 수록곡이니까. 어? 그냥 얘네는 얘네 무대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오히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좀 더 낫다. 어, 좀 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예측이 안 가는 무대고 그만큼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멋있다. 우리가 진짜 잘하면 되긴 해. 나도 동의. 우리 줏대 있게 행동하자. 오케이. 줏대 있게 포비아 땅땅땅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땅땅땅. 오케이, 포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비아로. 약간 의견이 있어. 뭔데? 이 곡을 데려온 게 휘영이기도 하고 아, 뭔가 이번 곡 휘영 레파트의 중심을 두고 좀 휘영의 에이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 그렇지. 줏대 있게 에이스. 그래, 줏대 있게 해볼게.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뭘 굴려놓은 게 있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바로 이제 브릿지 가사 써보겠습니다. 완전 센 랩으로 이제 등장하려고. 무릎 꿇어 나를 신음이 바닥에 쳐박아. 예! 아! 절대 안 포기해! 포비아가 공포에 관한 주제다 보니까 공포에 뭔가 잠식되지 마라. 경재형과 제가 좀 싸우는 듯한 관점으로 가사를 계속 썼어요. 자, 그럼 녹음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 기릿. 아. 다음 해볼게. 아. 오늘이 마지막! 여기까지만! 오, 좋은데? 오케이, 이거 좋은 거 같고 여기서 좀만 더 세게 한번 해보자. 좀만 더 세게 한번 해보자. 이거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어. 한번 다시 볼게. 내 가이드 느낌으로 형은 좀 더 덤덤하게 뭔지 알지? 어. 톤만 좀 업하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받아주진 않게! 이 정도? 어. 좀 더 낮고 진중하게. 오케이. 오케이. 휘가 쓴 곡이나 디렉을 볼 때 엄청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전부 받아주진 않게! 전부 받아주진 않게! 오! 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결과물을 들었을 때 너무 좋게 나오고 저도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능식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더 갈게요. 우리 나비 들어와야 돼. 저희 침대 체크 안 해도 되니? 침대 체크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비아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연출이나 스케일적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보는 사람으로서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연출을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믿고 맡길만 해요. 지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이기게 만들어야죠.